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화 반응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지금 용액을 보니까 지금 HCl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뭘 먼저 NaOH를 넣어줬더라. 근데 HCl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xml가 있었죠. 그럴 때 NaOH를 넣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빼서 15ml를 빼서 KOH를 또 넣어줬더니 그래프와 같은 이런 식이 되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단위 부피,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에 대한 그러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접근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 이온은 들어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이온은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H 플러스 아니면 뭐겠구나. Cl 마이너스겠구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일단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구해줘야 될 거냐. 자, 여기 원래 얼마 있었어요? 15ml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10ml를 추가를 했으니까 얼마야? 25ml가 있겠지. 근데 거기에 0.1에요. 그러면 25ml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위 부피를 1ml로 잡는다면 0.2 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는 곱해주면 얼마 됩니까? 5ml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5ml가 아니라 5N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KOH를 넣어줬을 때 5N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그러면 15ml에는 얼마가 있었을까? 라는 거지. 여기는 얼마야? 1.0이잖아요? 얼마야? 아, 15N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맨 처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따라서 여기 들어있는 얘는 누구다? 바로 H 플러스 너라. 라는 걸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KOH를 얼마 넣어줬더니 10ml 넣어줬더니 얼마가 줄었어? 10N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K 플러스가 얼마? 10N 들어있고 OH 마이너스가 얼마 들어있더라? 똑같이 10N이 들어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아까 15ml 있을 때 15N이었잖아요. 아까 이게 얼마 들어왔어? 15ml 들어왔죠? 그러면 애초에 여기는 얼마 있었습니까? 여기는 얼마 있었던 거야? 애초에 HCl이 얼마 있었고 xml 있었고 20ml 준 거니까, 아, 그럼 여기는 얼마 있었겠구나. xml에 20ml 있던 양이구나. 여기는 애초에 얼마 있었고 xml 있었구나. 여기는 얼마 있었구나. x 플러스 여기는 얼마예요? 10ml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럴 때 15ml 있을 때 15N이니까 여기에는 HCl이 얼마 있었을까요? 아니, H 플러스가 여기는 X 플러스 20N 있었겠죠. 그치? 여기는 얼마 있었을까요? 여기는 얼마 있었을까? X 플러스 10N 있었겠죠. 여기는 얼마 있었을까요? H 플러스가 XN 있었겠지. 그쵸? 근데 어떻게 되느냐, 얘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아, 아니죠. 다시 설명할게요. 설명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0이야. 근데 여기는 얼마야? 2.0이잖아요. X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 곱하기 2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단위 P당 두 배 많으니까. 그럼 여기는 2X 플러스 20N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4XN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어요? 4XN이 되더라. H 플러스가 이만큼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얼마씩 줄었느냐? 여기 지금 얼마 줄었어요? 자, 4X에서 2X 플러스 20N 됐고 여기는 X 플러스 20N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얼마만큼 줄었고 X만큼 줄었죠. 그럼 여기가 얼마만큼 줄어야 될까? X만큼 줄어야겠지. 그럼 X는 얼마입니까? X는 얼마일까요? 자, X 줄었는데 2X 플러스 20이죠. 어? 그쵸? 근데 X 다음 얼마야? 3X 플러스 20이죠. 따라서 X는 얼마다?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4X니까 여기는 얼마 있구나? 80 있구나 라는 거죠. 80N 있는 거죠. 어?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건 얼마냐? HCL이 얼마 있고? HCL이 X밀리리터 있고, 그 다음에 KOH가 얼마 있을 때? KOH가 얼마 있을 때? 30ml 있을 때예요. 그럼 각각 CL의 양이니까 여기 CL의 양은 얼마예요? 아까 4XN 있었잖아요. 그럼 CL-도 얼마 있겠다? 4XN 있겠고, 그러니까 총 얼마 있는 거야? N20이었으니까 80N 있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K+죠. K+ 같은 경우는 아까 10ml에 10N 있었으니까 여기는 30N이 있겠고, 따라서 얼마 하고요? CL분의 K+니까 8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화학은 별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1년에 전체를 정리하는, 1년이 아니라 이제 한 12년의 교육 학습 과정을 정리를 하는 거죠. 부디 다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생명과학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